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 마스터 도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제가 이제 완전히 그 처음 듣는 분 위주로 제가 사업 설명을 할 텐데, 기존에 들으신 분들은 제가 뒷부분에 어떤 그 플랫폼으로서의 애터미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나, 이제 이 부분을 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존 사업자분들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 소개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요 밑에 센터장이에요. 여기는 센터가 두 개가 있는데, 4층에 오리옥탑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냥 우연찮게 제 선배님한테 이 정보를 받았어요. 사실 제품을 파는 거나 이런 거였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직이 은행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파는 거 이런 건안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걸 한번 해보기로 이제 마음 먹었을 때 누구를 막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거를 많이 알아야겠더라고요. 뭐 회사에 대한 거라든가 제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수익 구조. 어떻게 하면 이제 수입이 발생되는가? 그래서 저는 참고로 한 이제 은행원이 그렇잖아요. 우선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돼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아마 관심을 안 가졌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하는 이유를 이제 찾아가거든요. 어떤 거든. 결국 저는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노후 준비 때문에 좀 이게 관심 많이 가졌고요. 뭐 은행 생활을 해도 은행 다닐 때야 먹고는 살지만 노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뭐 생활비 쓰고 뭐 애들 교육 보내고, 또 이제 크면은 장가 보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결국 돈을 모아놓지 못하면은 나중에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했어요. 저희 부부 노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 애터미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사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제 세미나를 다니거나 이런 미팅에 계속 오시면은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점점 힘들게 살겠구나. 그거를 이제 감지를 했죠. 그래서 잘 되면은 또 상속도 된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일들은 제가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얘기를 하면은, 상속인다 그러면 야 상속 무슨 상속? 대학 졸업하면 걔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저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대 흐름에 따라 애들이 어떤 직장이라든가 어떤 자영 사업 한다는 게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업을 더 크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점은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이 일이 진행돼서 어느 정도 끝나는 일이 아니고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회사 입장에서는 100년 간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그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 회사가 나가는 방향을 보니까 100년 갈것 같아요. 100년은 왜 가냐면요, 애터미는 유통회사야. 유통회사다 보니까 어차피 생필품이나 모든 제품은 어차피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지 않는 한. 그럼 애터미보다 더 경쟁력 있는 유통회사가 나오면은 이 일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쭉 확인해 보고는 애터미보다 경쟁력 있는 유통회사가 뭐 100%는 아니지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이따 이 중간쯤에 얘기를 하겠지만, 유통이 계속 변하는데 애터미도 변해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플랫폼으로 넘어간 애터미가 됐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키포인트는 지금의 애터미뿐만 아니라 계속 이게 성장하는가, 그게 관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다가 또안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이게 직업인데, 만약에 애터미 회사가 잘안될것 같아, 그럼 또 다른 일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카테고리를 딱네 개로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과연 이 회사가 계속 존재할 건가, 성장이라는 데뭐제 관점을 두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또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가,
그래서 회사 소개하고 여기서 취급하는 제품이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가? 경쟁력이고 그리고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어떤 수입이 나올 텐데 그 수익 구조예요. 그게 일반 수입하고는 달라요. 어떤 시스템 소득이라 그래요. 일정 중에 어느 정도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일을 안 해도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시스템 소득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케팅도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계속 이 회사가 잘 될 건가. 그거는 이제 어떤 비전 부분에서 어떤 트렌드. 그래서 그 네 개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그분은 잘 안 될 테니까 그 옆에 분이 들어보세요. 한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꽤 많이 왔네요. 저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사업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 와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 사업자분들은 이제 다른 강사가 안 했던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오늘 들으시고 참고로 오늘은 이제 제가 타회사 제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건데 찍지는 마세요. 그거는 이제 편집할 때도 없을 건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타상품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최대한 가리긴 가렸는데 그래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 지금의 심정이에요. 뭐 보니까 여러분이 알아보시면은 돈은 되게 돼 있어요. 애터미 돈은 되게 돼 있는데 그럼 나중에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균형 잡힌 삶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제 균형 잡힌 삶이 뭔지도 여러분 알아보시고 그리고 보니까 딱 이거 같아요. 어차피 다 젊은 분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해놓고 시스템 소득은 뭐냐면은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가 와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고 시간이 많으면 뭐 할 거냐 이거야. 그걸 이제 밖에서 얘기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꿈이라 그러거든요.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도구로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도구로 이걸 하는 거고 그리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요즘 완벽한 저 노후 준비가 어떤 제가 동영상에서 봤는데요. 완벽한 노후 준비가 뭐겠어요? 일단은 건강해야겠죠? 암만 저게 건강하면 다 잃어버리니까. 근데 돈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또 하나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애터미는 알아보시면은 평생 현역입니다. 이 세 가지만 충족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완벽한 노후 준비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본 애터미는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예. 여기는 공주에 있는 애터미 본사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내 일처럼 그러니까 어떤 부업이지만 일처럼 생각하신다면은 본사도 한번 저는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야 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니까요. 저야 뭐 수없이 갔다 왔겠죠. 참고로 제가 할 때는 이런 번듯한 본사는 없었어요. 조그만 사무실이 있을 때 저는 애터미를 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건실하게 커졌고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사실 더 엄청난 회사로 될 겁니다. 오래간만에 서갖고 이것도 잘 간만이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해든 간에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 일을 했는가 그걸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애터미 이게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제 서투사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방법적인 걸 얘기를 자꾸 찾는데 방법은 사실 이 시스템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내하신 분들한테 차분차분 안내를 받으시면은 여러분이 굳이 어떤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다. 여기 다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왜 했냐면은 이런 부분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르 막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졌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면은 밖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제가 쭉 이제 차트를 넘기면서 해드릴 텐데 누가 이러더라고요. 가장 큰 위기는 어떤 변화의 시대에 내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느꼈는데도 또 변화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듣고도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큰 변화의 모습이 와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많이 얘기 들었죠? 고령화사의 뭐 일자리 문제 자 이것들을 최근 기사들을 가져오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빈곤율이 선진국보다도 두 배가 많아. 노인 빈곤자라는 거 아시죠? 나이가 됐는데 못 산다는 거예요. 가장 큰 건 뭐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또 연금에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소득 대체율이 31.6%라는 얘기냐면은 내가 100이라는 거를 받고 있었다 그러면 연금이 한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일자리도 참는데 더 무서운 거는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향후 10년 이내에 100만 명씩 나온답니다. 그럼 천만 명이 이제 또 노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세대 발음이 오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저 데이터가 나왔죠. 아까 31.6%가 얼마나 적은 거냐면은 여기 보실래요? 월 평균 수급급여이 개인당 65만 원. 지금 연금 받는,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에 턱도 없이 모자라요. 최저성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게 제가 애터미를 알아볼 때 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파산적 10명이 4명이 노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아까 보시면 100만 명씩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아셔갖고 그분들한테 애터미를 정확히 알려주면 알면 이거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터미를 모르는 분들은 또 이렇게 노후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자영업에 뛰어드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60세 자영업자가 200만 명. 그런데 이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버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4명 중 3명이 얼마요? 1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 괜히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밖에 장사하시는 분, 자영업하시는 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4명 중에 3명은 울며 겨자 먹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접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중채무자가 38만이죠. 즉 빚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접으면은 바로 원금 회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이자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경기 자체가 다 안 좋고 주식시장도 안 좋고 또 일자리도 많이 없다 보니까 장기 백수. 4명 중 3명 청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애들이 둘이 있는데 애터미에 와서 이런 현실을 알게 된 거야. 취직을 잘 못하겠구나. 자영업할 돈도 없고. 그래서 과연 시대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영상 하나 보고 여러분이 이걸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울리면서 좀 나도 좀 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네? 근로자 만 명당 기계를 710대 쓰고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로봇 많이 쓰는 1위 국가입니다. 고용정보원이 한 연구가 있습니다. 2017년 연구인데 6년 뒤까지 직업 종사자의 70%가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체될 위험에 노출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지지고 조리기구도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개인별 기후까지 맞춰서 뚝딱하고 요리가 완성됩니다. 로봇 한 대가 주방장 3명 몫을 너끈히 합니다. 피자도 문제없습니다. 반죽부터 토핑 5분까지 전 자동입니다. 생긴 로봇이 파스타 면을 버무리고 팔 달린 로봇이 튀김기에서 잘 익은 닭을 꺼냅니다. 이 파스타 전문점은 로봇이 직접 조리를 하기 때문에 셰프, 즉 요리사가 따로 없습니다. 플리피라는 이름의 요리사가 햄버거 고기를 굽고 있는데요. 3차원 공간을 인식하고 열감지 센서까지 장착한 로봇입니다. 손님에게 인사하는 이 호텔의 안내원도 사람이 아닌 로봇입니다. 청소는 물론 용품을 배달하거나 심지어 바에서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일도 로봇의 몫입니다. 상자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일을 하는데 손가락 움직임도 아주 섬세합니다. 한번 보시죠. 한범수 기자입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이 상자를 집어들더니 무릎을 펴고 일어섭니다. 그러고 나서 컨베이어 벨트 앞으로 이동해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소국 공장에서 의류 상자를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로봇을 활용한 물류 자동화를 시도해왔지만 이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용된 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을 시작으로 앞으로 휴머노이드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전기전자공학회는
올해만 7개 이상의 업체가 상용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자동차 공장인 피겨 AI는 BMW 공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선 유비테크가 국영 자동차 생산 라인에 로봇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든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택시 기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뺀 그러니까 이용객들은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기다리던 승객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섭니다. 운전석이 텅 비었는데도 이 택시는 승객이 문을 닫자 바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인구 1,400만 중국 우한시에서는 지난 2022년 IT 업체 바이두에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됐고 현재는 500대가 넘게 운행 중입니다. 승객들의 만족도도 높아 바이두는 조만간 이 택시를 1,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우한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지로 자율주행 택시가 계속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자, 불 켜시고 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뭐 AI라든가 로봇가 다 대체되고 있죠? 예? 뭐 사무실, 공장, 물류센터, 식당. 과연 그것만 그럴까요? 뭐 이미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다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이세돌 아세요? 예? 유일하게 그 알파고를 이긴 인간이에요. 근데 이세돌조차 이 바둑판에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뭐 했는지 아세요? 지금 바둑 잘 들이피는 게 아니라 바둑을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래갖고 지금 뭐 했냐면 보드게임 작가로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고 있나요? 아까 뭐 버스라든가 자율주행 버스 중국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국에도 왔고요. 아까 뭐 이런 쭉 나왔죠? 공장이네. 헬멧도 바뀌었고. 가정용 로봇. 나중에 애터미에서 돈 보시면은 이 로봇 쓰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다른 줄도 다입니다. 밤새야겠죠? 자, 우리나라도 이미 자율주행 버스가 움직이고 있고요. 중국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택시는요. 지금 강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결국 AI든가 로봇이 대체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직업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바둑에 제일 잘 든다는 사람도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은 과연 뭐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애터미는 여러분 끄떡 없습니다. 애터미에서 파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AI와 로봇이 뭐 나 대신 머리를 감아줄 거예요. 뭐 이빨을 닦을 거예요. 이거는 계속 끝까지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애터미는 뭐 방판이란 이런 걸 거쳤지만 2019년도에 이따 보여드리겠죠. 완전히 플랫폼 비즈니스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비즈니스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론을 내시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애터미 두 개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많은 소비자들이 사게 되면은 그걸 여러분 시스템 소득을 갖게 된다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애터미 뭐 공장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조 공장 또 애터미 회사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이 회사가 오래가려면 이제 오너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애터미 회사가 이렇게 잘 된 걸 보니까 결국 박한길 회장님의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게 여기 다 녹아 있어 사실은. 이분이 제일 잘한 거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제조 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도 했었고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2010년에 iamkorea.com이란 이것 때문에 이따 제가 설명할 아자몰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그때도 아자몰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있었죠. 이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만들어야 그때는 어떤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안 만든 거예요. 그 얘기를 이따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약 15년 됐는데 이미 계속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숫자를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1, 2년 성장했어요. 계속 성장해서 평균.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확률이 있어요? 아니면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잘 되네. 잘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0년 만에 일조를 행기업에서 대서특보를 했죠. 뭐 잡지 전문 잡지라든가 방송에서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이런 대기업을 끼지 않고 현대모비스 아시죠? 거기 현대에서 일감을 몰아준 거예요. 그냥 바닥으로 시작해서 일조를 한 기업은 두 개 회사밖에 없어서 신화라 그러는 겁니다. 애터미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네이버라는 회사예요. 근데 1조까지 오는 데는 10년 걸렸는데 1조에서 2조 가는 데는 3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속도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애터미가 나가 있죠. 사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은 적은 없어요. 이 두 개의 쇼핑몰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두로 여러분 광고를 구전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쇼핑몰에 여러분들이 많은 소비자를 모으시면 여러분 쇼핑몰이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약 27개국에 오픈돼 있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제가 한번 권하고 싶어요. 한번 멋지게 해외에 나가서 이럴 여기는 건덕지가 있다. 다른 일거리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큰 꿈을 가지고 지금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 젊었으면 한번 해외 나가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 적이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파트너가 나오면 이제 다니겠죠. 어떤 분들은 아예 해외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애터미가 한국에서만 좀 알려졌지 이로 오픈 나라는 알려졌다 안 알려졌다? 안 알려졌어요. 점퍼가 없이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구두로 알리고 회사가 광고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해외에서도 지금 해외 매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계속 해외 매출이 더 커질 거야. 근데 해외 매출이 무슨 상관이냐? 전 세계 애터미 매출 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나눠 갖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매출이 커지면 우리한테 올 돈도 있다 없다? 속해 있죠. 예? 그래서 코로나 때 또 엄청난 성장을 했고 왜 성장했냐? 애터미가 인터넷 쇼핑몰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더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이게 기존의 유통업처럼 점포를 가져가는 사업이면 코로나 때 타격을 받았겠죠? 결국은 애터미라는 회사가 시대 흐름에 다 맞춰서 간다 안 간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외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한다 보면은 이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사업이 이제 진짜 구축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애터미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든 행위를 맞죠? 삼성이라는 데는 대기업들은 대기업에 해서 모든 수익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가서 이런 행위를 모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애터미는 또 많은 기부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고요. 영업이익의 약 거의 20%를 기부해내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없어요. 몰라 지구상 뭐 전 세계는 안 알아봤지만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매출이 계속 커진다. 그러면 기부를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부액 매출 대비 기부액으로는 유통업계 쪽에서는 대기업을 눈가해서 제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부상도 받고요. 사실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은 무슨 다단계 회사인데 모든 정부 기관에서 엄청난 적 인증을 받아요. 이런 회사는 일반 기업도 잘 없어요. 저도 대기업 다녔지만. 근데 어떤 친구는 또 이런 친구도 있죠. 최근에도 만났어요. 하도 부정적이에요. 이건 돈 주면 다 주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죠? 에? 무슨 돈 주면 이런 걸 줍니까? 세상을 너무 못 살고 있는 거고요. 자, 요 자료는 뭐냐면은 과연 회사를 내가 이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건가? 회사의 어떤 안정성인데 크게 이런 지표를 전문기관에서는 세 가지를 봐요. 유동 비율과 유동 비율은 뭐냐? 바로 이제 가까이 돌아올 빚에 대해서 갚아야 할 빚에 대해서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세 배 정도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1등이죠? 저 1, 2, 3, 4위가 다 비슷해요. 여기 나온 지표들은 다 대기업입니다. LG, 그 다음에 여러분 3M 다 들어보셨죠? 유동성 비율은 1이고, 그 다음에 이익률, 또 이익을 많이 내는 곳은 1이에요. 또 부채는 가장 적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안정성은 1이다. 그럼 쉽게 망하겠어요?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제 얘기를 믿을 게 아니고요. 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티몬이라든가 이런데 빚이 더 많으니까 한 번에 어떤 그 청구가 들어오니까 여기 부도 났죠? 여러분 티몬이라든가 이머프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회사는 이 정도로 여러분 해고. 자, 애터미는 유통회사예요. 뭐라고요? 제조회사니까 유통회사. 과연 애터미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내가 확보된 회원이 빠져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경쟁력인데 애터미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인데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냥 요 얘기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싸다. 상식적으로는 안 맞아요. 좋은데 싼 게 어디 있어요? 예? 이거를 여러분 건져 들으시면 안 되고 뭐 다른 유통업체는 좋은 물건 싸게 안 팔려고 안 팔까요? 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 시장에서는 이제 됐죠. 결국 한 0%대, 0.2%라면 천 개나 두 개. 그러면은 애터미 제품을 많은 사람이 쓰고 있죠. 국내 매출이 1조 정도 된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만족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으로 한다는 개념에서는 이 반은 이기고 간 겁니다. 유통이 어떤 내가 취급하는 아이템인 제품이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됐다고요. 좋은 제품으로 싸게 산다고. 그래서 몇 가지 해모임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계속 들을 거니까 이건 간단히 띌게요. 그래서 이게 뭐 개별 인정형인 이런 건 아무 전문적으로 들으세요. 중요한 데이터는 9년 연속 뭐 베스트셀러 되고 그다음에 이 논문도 어마어마한 논문입니다. SCI 논급인데 다 건강 가는 논문인데 이 중에 두 개는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국가기관에서. 뭐요? 피로개선 면역력 강화. 나머지 부분들도 또 인정을 계속 받을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계속 낼 거니까 이런 뭐 피부 건강, 항암, 항산화, 항비만 이런 것도 언젠가 당뇨에도 좋다 이런 것도 또 인증을 받을 때가 온다 안 온다 제가 보면 올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수출의 길이 여태까지는 거의 고려 시대 이후에는 홍삼, 인삼이었죠. 자, 근데 애터미가 이제 1위가 영원히 계속 앞으로 계속 1위가 될 거예요. 왜? 해외가 계속 오픈될 거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인증받은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반도핑이라 그래갖고 왜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요. 근데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면은 박탈입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 도핑 기구에서 거기서 약 몇 개요? 200여 개의 어떤 성분을 도핑에 관련된 거였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받았고요. 또 화장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제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세종대왕상 여러분 스폰서 모시군 분한테 세종대왕상 들으세요. 하여튼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약 13만 건의 등록이 왔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기술력으로 받은 거예요. 그 13만 건 중에 2등인 거는 뭐냐면 화장품이라니까 무슨 기술이 있어 이러잖아요. 어떤 그 타켓 기술인데 그걸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한 2등인 걸 볼까요? 이 당시에 특허청에서 2등인 거는 말만 들어도 엄청난 기술력이 있는 것 같아요. 3D 프린터를 이용한 인공관절. 말만 들어도 엄청난 기술력 들어간 것 같죠? 그게 2등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기술력보다 애터미 화장품이 더 기술이 대단하다. 그래서 받은 거고요. 또 하나 이것도 획기적인 겁니다. 이거는 산자부에서 준 건데 차세대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어떤 그 기술력 때문에 앞으로 향후 7년 이내에 기초 화장품 시장에서는 매출액 5위 안에 들어갈 거다. 대단한 겁니다. 뭐 외국계 무슨 회사 이런 제품들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뭐 L 회사 뭐 이런 회사 게 아니고 엄청난 거죠. 예? 진짜 좋은 제품 진짜. 근데 이 제품은 아까 해모임이란 이런 제품들은 다른 쇼핑몰에는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이제 애터미 마트를 깔면은 그 쇼핑몰에서만 파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과연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인지 24K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받는 나이트 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좋은 원료로 쓰면 좋겠죠? 예, 24K가 금인데 그게 많이 들어가면 비싸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시중에 보니까 30ppm 들어가는 거는 약 2만 7천 원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150ppm 들어간 얼마예요? 약 50만 원에 가깝죠? 자, 근데 애터미에도 이와 같은 제품이 있는데 얼마가 들어갔어요? 600ppm. 그러면은 최소한 50만 원을 받아도 괜찮은 건데 얼마예요? 3만 3천 원. 빨리 여러분 여자분들 이거 사서 쓰세요.
아 이거 써야 되잖아요. 주름이 쫙쫙 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녁에 바르면은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예. 네. 아 요 참고로 저희 마누라가 간호사인데 요걸 딱 보여줬더니요. 아 요거는 사고 싶었나 봐요. 요게 한 40만 원짜리. 좋으니까. 근데 이걸 보여줬더니 뭐라 그런지 해서 세 개 사달래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칫솔로님이 여러분 절대 제품 절대가 인증이 돼버렸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칫솔입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칫솔을 계속 썼던 사람이 계속 쓸 거고요. 그죠? 왜 매출이 안 떨어지느냐 이 회사는 애터미 회사는 자, 이 칫솔을 몰랐던 분들 기존에 칫솔 썼던 분들이 약 2천원 3천원짜리 썼던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근데 그건 1200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쓸까 안 쓸까 이제 새로 계속 나오겠죠. 계속.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원리란 말이야. 그럼 매출이 떨어지겠어요? 계속 늘겠어요? 그래서 매출이 한 번도 안 떨어진 거야.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두유인데요. 자, 내용물은 더 똑같은 내용물 더 많이 들어갔어요? 더 많이 들어갔죠? 저쪽에 85.91%. 진짜 좋냐, 이거야? 시중에 팔고 있는 겁니다. 자, 농축액도 더 많이 들어갔고요. 자, 여기 보면 주소가 똑같아요. 공장이 똑같은 회사의 두유예요. 아, 자, 근데 저쪽 건 어디서 파냐? 뭐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쿠팡. 요즘 쿠팡이 1위죠? 자, 쿠팡에서 얼마냐면은 14,900원, 24팩에. 예, 물론 용량은 190ml입니다. 자, 애터미에 들어와 있는 같은 회사 거는 용량이 10ml가 많은데 이 24팩에 얼마? 13,800원. 좋은데 쌉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애터미에서는 이제. 예?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수많은 여러 업체 순창 고추장이 있죠. 뭐 A 업체 순창 고추장, B 업체 순창 고추장. 자 시중에 파는 게 1kg에 19,000 정도 합니다. 뒤에 내용물들을 보니까 수입산이 많아요. 주얼료가 고춧가루도 수입산 물려 썼고요. 소금도 호주산 이런 거 썼는데 같은 업체 건데 같은 업체 순창 고추장인데 애터미에 들어와 있어요. 자 들어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전부 다 국산이에요. 다 국산이죠. 고춧가루도 국산, 콩까지 국산이에요. 소금도 천안 우리 신주산이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애터미가 사실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납품한 게 아니고요. 애터미라는 회사의 모든 제조회사한테 오다를 내립니다. 우리는 요런 걸로 넣어서 만들어 줘. 그리고 나서 어떤 애터미의 어떤 모든 시스템. 뭐 관리 저기 제조 과정 유통 과정이라든가 어떤 있다고 소개했지만 어떤 것을 작동을 해서 이게 얼마에 파느냐 하면은 아까 기억하세요? 똑같은 1kg인데 19,000원이었죠? 자 이건 똑같은 1kg인데 진짜 좋은 거 들어간 거 맞아요? 좋은 거 맞죠? 자 근데 반값입니다. 1,800원. 물론 포인트도 있고요. 자 이걸 아냐 이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알면 이거 먹겠죠. 모르니까 일반 마트 가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들으니까 그냥 일반 마트 가서 그냥 고추장만 그럴까요? 자, 치약인데 애터미 치약이에요. 이것도 다른 마트는 없습니다. 애터미 쇼핑몰에 있는데 자, 이거는 이미 입증이 됐어요. 의약 수출품 1위 최근 기사입니다. 자, 의약제품인 이런 칫솔이 치약이 자, 애터미만 만드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중에 알고 있는 저기 뭐 메디안 치약도 있고 페리오 치약도 있네요. 자, 근데 수출량을 보면은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몇 배요? 여기 보시면은 약 8,900등인데 여기는 얼마에 5,500.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많이 팔려 나가거든요. 이미 입증이 됐죠? 근데 이 치약은 더 팔려 나가겠다, 덜 팔려 나갈 것 같아요. 더 팔려 나가겠죠? 이 치약 보는 사람도 계속 쓸 거니까.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진짜 좋은 제품을 왜 싸게 파냐? 이걸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거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터무니없이 갖다가 싸게 판 게 아니고요. 일단 애터미는 이 유통 과정에 있어서 광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 운영을 안 해죠. 인터넷 쇼핑몰이죠.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싼데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절약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칫솔레거든요. 자 거기에 덧붙여서 일사일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회사의 비용을 많이 발생 안 시킨다 보시면 돼. 일사일품 제도라는 거는. 자 그리고 최고의 제품을 나오는 거는 회사가 애터미 회사가 무료 컨설팅 지원을 거의 대기업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납품 후 일주일 이내. 즉 제조회사한테 납품 후 일주일에 현금을 다 줘요. 저는 은행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조회사들은 유통회사들이 다 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 미수금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음이라는 걸 끊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회사든 저희 같은 은행에다가 어음 할인을 들어와요. 즉 이자를 낸다고요. 그 이자까지 다 물건값에 들어가겠죠. 이런 거는 애터미하고 제조하는 제조회사 이게 발생된다 안 발생된다. 안 발생되니까 이런 것까지 절약을 한 거고. 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1500만 원의 어떤 바잉 파워예요. 즉 공동구매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제조 입장에서는 반기담의 식으로. 그죠? 좀 싸게 팔아도 많이 팔리니까 이익이 나죠? 자, 그리고 무이자 지원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돼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애터미가 과연 흐름에 맞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요즘 플랫폼 얘기 많이 하죠? 예? 지금 이제 돈을 벌려면은 플랫폼으로 해야 돼요. 뭐 네이버 같이 뭐 정보 플랫폼이 됐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처럼 어떤 메신저 플랫폼을 하든지. 자, 근데 애터미는 이제 유통 플랫폼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건 서울대 유기훈 교수님인데 앞으로 향후 부자는 플랫폼을 가진 사람, 만든 사람. 그게 지금 현정됐죠? 뭐 카카오톡을 만든 사람이든지 네이버를 만든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 플랫폼을 이용한 사람, 뭐 유튜버라든가. 여러분 유튜버 해도 돼요. 능력 있으면. 네. 자, 근데 애터미는 사실은 두 개의 플랫폼을 어떤 활용을 해서 내가 플랫폼을 가지는 개념이야. 요거 알아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좀 더 알아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녹색 있죠? 요 세 번째. 저 사람이 아닙니다. AI가 아까 모든 이런 일들 차 배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할까요? AI가 할까요? 이미 AI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플랫폼으로 진짜 진화를 했냐, 애터미가. 이게 핵심인데요. 2019년 전까지는 일반 네트워크 회사 같이 어떤 다단계 형태를 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건강식품, 화장품 위주로 해요. 일반 다단계 회사들은. 그러시죠?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메이가 됐던 허벌라이프가 뉴스키 됐던 수많은 정통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건 뭐다? 건강식품과 화장품. 자, 근데 2019년도에 아자본이 만들어지면서 애터미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필품을 지급하는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한길 회장님이 얘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새로 쓴다. 실현된 겁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박한길 회장님도 아자모를 처음부터 만들 수 있었다니까요. inkorea.com을 해봤기 때문에. 자, 근데 10년 동안 왜 안 만들었냐? 멤버십이에요. 애터미 회원을 100만 명이면 제가 봐서는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약 400만 명이 넘어서는 순간 이제 애터미 쇼핑몰을 이 아자모를 만든. 즉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여기 많은 사람들의 구매자가 있네. 관심 가질까요? 안 질까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밖에 수많은 똑같은 거라고 취급을 해요. 뭐 A사가 됐든 N사가 됐든 과연 그들은 아자몰 같은 게 있을까요?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이따 제가 얘기한 거죠. 다른 유통 회사와 경쟁이 안 됩니다. 예, 이 바잉 파워가 작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애터미로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여기 있죠?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내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애터미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많은 유통 플랫폼들이 과연 잘 될까요? 개인은 못 만듭니다, 사실은. 살아날 수도 없고요. 왜 거기 1등만 살아남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쿠팡 있죠. 약 9년 동안 뭘 했냐. 적자가 났습니다. 그거 뭐 한 거냐면은 애터미 회원 멤버십 모집하듯이 자기들 고객을 모은 거야. 그 돈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겁니다. 여태까지 투자한 걸 계속 계산해 보니까 한 명 모으는데 한 5만 원 정도 쓴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돈을 계속 투자한 겁니다. 누가? 손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손정이가. 자, 그 쿠팡마저도 흑자가 났었는데요. 저 흑자 났죠? 9년 만에 약 5천억에 530억에 흑자가 났는데 올 상반기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과연 이런 유통 플랫폼인데 내가 만들 수가 있겠어요? 만들어서 친다 그래도.
자, 왜 적자가 난 거 봤더니 알리라 테무라는 데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 조 단위 이상은 돈 쓸 겁니다. 쿠팡에 갔던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애터미 아자몰이라든가 애터미 몰은 알리 테무 이런 거하고 경쟁력이 의심되죠. 예? 꼭 걱정 없어요. 애터미 아자몰에 특히 600까지가 파는 애터미 몰에서 파는 거는 알리 테무에도 없고요, 쿠팡에도 없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다른 플랫폼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쿠팡이 됐든 여러분 네이버가 됐든 모든 플랫폼에 나한테 어떤 이익금을 주는 거 봤습니까? 없죠. 근데 애터미는 방문 판매는 이 다단계법에 의해서 매출액의 35%를 우리한테 돌려준. 여러분 애터미는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금 회원이 약 400만 명 됐어요. 언젠가는 500만 될까요 안 될까요? 싸고 좋은 걸 알아본다면, 자 그럼 언젠간 1000만 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자 그때는 이제는 뭐냐, 너도 나도 옆집에 쿠팡 박스가 보이는 게 아니고 애터미 박스가 보는 날이 나는 올 거로 봐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애터미 돈 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걸 안 믿고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면 본인 보기고. 35%를 돌려주는 전 세계에 유통 플랫폼이 있다 없다. 앞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국에서도 나오기는 나오겠는데 이미 여기 굳어졌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애터미처럼 약 10여 년 동안 또 회원을 모집을 해야 돼. 그럴 바에야 얘네들이 수많은 제조회사들이 이제 아자몰에 물건을 놓기시죠. 자 그러면은 이 아자몰이는 애터미는 두 개의 플랫폼이 있어요. 약 10년 동안 애터미란 브랜드로 나갔던 게 이 자치계. 여러분 애터미 샵을 깔면 되고. 그리고 2019년도에 애터미 멤버십이 많아지니까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아자몰. 자 그래갖고 보니까 요거는 그 대신에 회원한테만 오픈이 됩니다. 폐쇄몰이라는 겁니다. 요게 왜 폐쇄 숨겼어? 그게 아니고 그걸 우리한테만 준 거예요. 오픈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각자 개인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소비자, 사업자를 여러분들이 만들라는 게 사업이에요. 사업계 맞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주고 했다 그러면 이런 쇼핑몰을 만들면 광고를 해든 뭐를 해든 소비자를 모아야 되는 게 사업이잖아요. 자, 그 대신 돈 투자인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아까 600까지는 이렇게 웬만한 건 다 들어와 있죠. 먹는 거서부터 뭐 건강식품, 휴지. 요거는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 있는 거는 다른 데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똑같은 게 아니고 내용물이 더 달라요. 내용물이 더 좋다 안 좋다? 좋다. 600까지 다 비교해보세요. 그럼 시간 나면은. 왜 근데 이 좋은 물건 싼 건지 제가 충분히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취약 취소도, 요게 이제 아자몰입니다. 자, 이 아자몰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게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멤버십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도 멤버십 작기 때문에, 바잉 파워가 작기 때문에 기존 유통업체보다 비싸게 팔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자,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 공정거래에 의하면은 제야만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점이 뭐냐면은 애터미샵 600가지가 있는 거에는 물건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160만 원을 초과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게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근데 이 아자몰에는 400만 원짜리도 있고요. 500만 원짜리도 있고 제화가 아니고 서비스 상품. 여기 보시면 뭐예요? 보험도 들어와 있네요. 교보문고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ATT에서 이건 뭔지 아세요? 삼성에서 하는 보안. 즉 각 사무실에. 자, 이런 것들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취급한다 안 한다? 못한다고요. 법정적으로. 자, 이거는 뭐냐? 즉, 이 아자몰은 네트워크 마케팅, 즉 공정거래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전자상거래 적용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이익금을 돌려주겠대. 대박 아닙니까? 사업적으로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공산품들이 있고요. 약 7만에서 10만 가지. 가격 비교하면 더 싸고요. 자, 그리고 먹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이 쇼핑몰에 지금 누가 가장 많이 가는 플랫폼이 어디예요? 쿠팡이죠. 제가 쿠팡하고 한번 비교해.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SSG인데, 자, 도드름 한 덤. 자, 애터미 아자몰에서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데, 가격 쌉니까? 27,000원에 사실래요? 2만원에 사실래?
이게 정보 주는 거죠. 자, 또 하나 쿠팡에서 파는 슈즈입니다. 신발인데 똑같은 겁니다. 저긴 얼마요? 59,800원, 39,000원. 와죠? 와. 그러니까 자 이건 더 입을 더 크게 벌리시겠는데. 자 이건 뭐냐면 탈모 치료기예요.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내용인데 135만 원짜리 얼마? 399,000원. 이런 게 아자몰에 무지 많다. 무지 많다. 딴 회사가 이걸 할 때 할 수 있다니까요. 만들 돈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근데 이 가격력을 못 맞춘다고. 왜 때? 왜? 400만 명의 이 바잉 파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독일에 오서 온 뭐 피모라는 회사 대단하다 그래. 그냥 건강식품하고 화장품만 팔다가 말 겁니다. 예, 회원이 10만 명이나 됐을까 지금? 예, 이 게임을 한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2019년대. 예. 자, 그리고 테팔.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방기기죠? 18만원에 사실래요? 아자몰에 들어와서 69,000원에 사시네요. 이런 거 처음 보나 봐요. 전부 다 입을 놓으시네. 이걸 여기서 보지 마시고요. 오늘 들으신 분 애터미 하는 게 아니고요. 아자몰 들어가서 다 검색을 해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살라는 것들을. 그래서 가격이 다 오픈돼 있으니까 싸면 사시면 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또 뭐 하자 있는 거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400만 명이 있는데 그 회사 저 제조회사 사서 짱굽니까? 여기 400만 명 있는 걸 안 되니까요. 들어가면 여기다 짜가를 넣어요. 여기 넣으면 대박인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돼요. 짜가겠어요? 진짜겠어요? 네, 진짜입니다. 자, 진짜에 더 붙여서 여기서는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강복이라는 회사에 몇십 년 동안 썰만 만든 회사인데요. 자, 똑같은 쿠팡에서 파는 것보다 얼마 싸요? 자, 저기는 배송비 부처까지 얼마? 6만 5천 원. 여기는 얼마예요? 5만 9천 500원. 자, 똑같은 건데 더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 요거는 뭐냐? 강복에서 이 쌀을 넣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야겠다. 아, 그래서 여기다 찹쌀을 더 넣었어요. 요 제품은 쿠팡에도 없습니다. 아자몰에만 있습니다. 자, 근데 찹쌀을 더 넣으면 더 비싸집니다. 더 맛있고. 자, 근데 같은 가격에 만 포인트 똑같이 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앞으로 쌀만 벌어질까요? 다른 것도 벌어질까요? 저는 다른 것도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이거, 요건 쿠팡에서 팔고 있던 똑같은, 뭐예요? 삼성 거예요. 근데 얼마? 250만원짜리 199만원. 이런 게 무지 많다. 그래서, 자, 다른 데 없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뭐? 서비스 상품. 보험 상품도 들어왔어. 이렇게. 자, 이거는 법상 PB를 못 짜요. 그래서 현금으로 3만원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 다 들어왔죠? 자. 자, 그럼 애터는 뭐냐? 아, 여러분들이 무료로 회원 가입이 돼서 일단 뭐만 넣으면 생년월일 전화번호하고 주민번호. 일반 마트 가서 여러분 포인트 받으려면 이거 다 제공합니다. 맞죠? 자, 왜? 여기서 포인트를 주니까. 자, 회원이 돼서 어차피 쓸 생품품을 이제 여기 가지 마시고 어디로? 애터미 뭐라고 아자몰. 왜? 아, 더 좋은데 싸니까. 근데 포인트까지 준대. 자, 시중에 이런데 이마트 거거든요. 이마트에 100만 원을 소비하면 여러분 1000포인트가 아마 적립될 겁니다. 맞나요? 그것도 뭐예요? 거기서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더 싸게 사면서 100만 원을 애터미하고 아자몰에서 쓰시면은 약 6만 원이 나와요. 대박 아닙니까? 60%거든요. 만약에 기존의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 6만 원 받으려면은 얼마 써야 되는지 아세요? 6천만 원. 그것도 기한이 있어요. 2년 내. 그리고 그것도 그 매장에서 말 수 있어요. 이건 현금입니다. 어느 거 선택할래요? 아, 뭐 선택이고 뭐고 자시고 어디 있어요? 무조건이지. 무조건 아니에요? 그럼 박수 좀 치세요. 네? 엄청난 내용을 지금 말로 드리는데, 예? 네? 옛날 애터미는 이게 아니었다고요. 2019년을 해서 이게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점점 더 힘이 커지겠죠. 멤버십이 더 많아지면요.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거예요. 더 싸게 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하나, 자, 그러면은, 너 나한테 돈을 어떻게 잡다. 이건 되게 쉬워요. 아, 자, PB라는 게 다 있어. 포인트예요, 포인트. 말 그대로 애터미 제품 포인트. 자, 그러면은, 두 줄 바이너리하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파트너들 간단하게 쓸게. 두 줄 바이너리는 뭐냐? 나를 기준으로 두 줄로 회원이 내려간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무한 단계는 뭐냐? 쭉 내려가 단계가 없이 여기 이 그림에서 막 해외도 나갔다 그랬죠? 자, 홍콩에서 아니면 태국에서 애터미 화장품이 좋아서 썼어요. 그것 때문에 회사가 다 만들어놨어요.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 거기 어떤 포인트가 올라오는데 그게 그 사람도 봤지만 나한테도 저 제일 꼭대기 나한테도 그 포인트가 100%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내 거라고 포인트가.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일반 마트를 가더라도 내가 누굴 데려가면은 그 사람 쓴 포인트 그 사람한테 주지 나한테 주는 거 봤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대로 100% 주고 나한테도 100% 준다. 대박 아닙니까? 대박이에요 이거 대박. 예? 근데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알면은. 그럼 그 포인트 발생되는 거 전부 다 내 거야.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갔다 앞으로 애터미는 할 일이 많다 적다 많죠. 근데 그래서 밖에서는 이미 끝났다. 끝나기 뭘 끝나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한국도 어차피 수당 때문에 이마트 가는 게 아니죠. 결국은 옆집의 쿠팡 박스가 언젠가는 애터미 박스로 바뀐다 안 바뀐다. 근데 그때 되면 사업 기회는 없어요. 지금 만들어놔야 된다고요. 지금. 그러면은 또 다른 네트워크는 뭐냐. 먼저인 사람은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것도 달라요.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갖고 어느 정도 다른 회사는 꼭대기일수록 좋은데 여긴 중간에 끊어요. 그래서 PB가 암만만이 일어나든 어느 정도 된다면 수입은 정해져 있다. 상한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시작해서 나로부터 포인트가 즉 사업성이 커져갖고 나로부터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면 상한선에서 다 만난다. 수당은 네 가지가 있는데 짧게 할게요. 자 수당은 일단은 내가 아까 전제조건 여러분도 바꿔 쓴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쓰면 언젠가 30만 포인트 되는데 기한이 없어요. 언젠간 30만 포인트 되겠죠? 약 50에서 60만 원어치입니다. 아,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계속 쌓으면 수당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내 걸로 주는 게 아니고 내 하위 좌측과 우측의 포인트 확 갖고 줘요. 아, 자 그래서 좌측의 포인트가 30, 30이면 딩동 해갖고 약 6만 원 나옵니다. 뭐 N가격에서는 오늘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아 근데 그게 무한 누적. 아까 무한 단계가 무한 누적은 틀려. 무한은 뭐냐? 이 30만 포인트 가는 데까지 마감이 없이 무한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그래서 어느 날 11월 1일 날 10만 10만 좌측에 넣으면 이날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30만 대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2월 1일 그랬는데 이날 30이 안 됐죠? 이날도 안 줘요. 쭉 갔는데 11월 말이 끝났죠? 근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는 말일 날 이거 다 정리해요. 다 없애버린다고요. 근데 애터미는 이걸 그대로 끌고 와갖고 12월 10일 날 30만 해갖고 양쪽에 30만이 넘으면 이날 빙고 해갖고 준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엄청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마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월 유지비라 그래요. 월 유지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맥이 없는 분들은 또 애터미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은 회원이 공유돼요. 자, 이 두 줄이랑 이 좌측에 있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물론 내가 가입시킬 수도 있지만 요 위에 있는 스폰서도 여기로 가입시킬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위에 있는 스폰서도 두 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애터미 해야 돼. 애터미. 다른 거는요? 안 된다니까. 회원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싱가포르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직접 이걸 소개한 사람은 이걸 막 떠드는 사람 3명. 3명을 통해서 지금 수만 명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PB 공유는 뭐냐? 자,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면은 내 이름으로 사면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구조상 컴퓨터가 하이 및 PB로 줘요. 근데 내 포인트는 영원히 누적돼 있어요. 즉 자격이라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왜 내가 사지 않는데 포인트가 들어왔지? 다 우회 스폰서가 놓은 거예요. 자기 수당 맞춰 먹으려고. 요게 PB가 공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 내 것도 내 거, 우회 것도 내 거, 밑에 것도 다 내 거. 괜찮아요? 네. 엄청 괜찮은 거죠. 모든 게 다 내 거라는데 포인트가. 이걸 보셔야 돼. PB가 뭐에다? 공유한다. 공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10만이 스폰서가 놀 수도 있고 자기가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작게 작게 30만 되면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셨죠? 네. 너무 쉬워요? 사업 설명이? 네. 네. 자, 그래서 30만 30만 되면 3만 나오고 이제 70만 70만 되면 이렇게 매출 크기에 따라 수당이 커진다. 뭐 이럴 필요는 없고 이제 오늘 개념만 처음 듣는 사람 위주로. 그래서 상한선은 뭐냐? 이 포인트가 1억이 뜨든 2억이 뜨든 120만 상한선. 그 의미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직급 수당은 뭐냐? 좌우에 250 보름 단위로
보름 단위로 끊어요. 이거는 기한이 있어요. 250만 포인트가 되면은 약 200에서 300만 원 준다. 아, 그렇게 아시면 돼. 뭐라고? 좌우에 좌우로 계산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직급 수당만 매출 포인트고 그다음 직급 수당은 나와 같은 세일즈 마스터가 둘씩 나오는 거야. 이제부터 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조직의 유통 조직. 자, 둘만 하면 이제 다이아몬드 마트에서 수입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직급 일곱 직급 뭐라고요? 좌우들 우회들. 매출이 아니고. 자, 그래서 크라운 마스터 되면은 아, 약 3억 정도 월 수입입니다. 한 달 수입이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아, 크라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 계속 된다 그러면은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연봉 약 얼마예요? 36억짜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아니 뭐 간에 안 와요? 천만 원짜리가 아니라고요. 물론 100만 원, 200만 원부터 시작은 하지만 자, 그래서 임페리얼이 되면은 여러 현금 보너스와 여행으로 줘서 자, 현금만 얼마냐? 약 13억 6,300. 요건 별도로 주는 겁니다. 요거는 별도로 프로모션으로. 자, 그래서 과연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회사가 가지고 어떤 성공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만 보통의 보통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이 네 가지 시스템이 내 일을 하는 데서 어떤 영향을 받냐. 이걸 내가 어떻게 쓸 건가를 여러분이 계산하고 사업을 하셔야 돼. 사업은 요 네 개를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데 가보지도 않고 사업했다는 사람도 많아요.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것 때문에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면 꼭 한번 다 둘러보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또 저는 상속 때문에 했다 그랬죠. 상속 받은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예. 아빠가 저기 고 박종철 총단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임페리얼인데 그래서 요 딸내미 얘가 상속을 받았죠. 기가 막힌 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쓰는 포인트는 다 제한테 갑니다. 봤어요, 못 봤어요, 제가. 자, 이건 저 사람만 그럴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가면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소비자가 만들어진데 그 사람 쓰는 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게 다 여러분한테 간다는 거잖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제 뭐 하냐? 뭐이긴 뭐예요? 이제 회원 가입했죠?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누구 데려와야 된다? 아니지. 우선 가서 사서 쓰시라고. 아까 아자모라고 다 들어가 봐서 이제 홈쇼핑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보는 거 이걸. 자, 그럼 회원 가입해서 쇼핑 시작해서 이제 마트 체인지에서 30만 포인트 정도 되면 얼마 나온다? 6만 원. 6만 원 정도 이제 받기 시작 소비가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쓰고 누구도 쓰고 이제 자꾸 쓰는 사람 이제 생기겠죠? 물론 내 인맥도 있고 다른 인맥도 있고. 그러면 수입이 커지면 이제 부업으로 가셔갖고 자, 그러다 보면 월 200만 원이 이제 매달 꾸준히 나온다. 여기서 이제 오토 판매사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전업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쭉 시간이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임페리얼 마스터 된다 안 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세상에 이렇게 변하니까 뭐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시스템 소득. 오늘 시스템 소득을 처음 듣는 분께서 시스템 소득이 뭐지? 그럼 신중하게 이게 뭔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 노동소득은 뭐냐? 시스템 소득과 노동. 그 노동소득은 내가 어차피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안 하면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거. 근데 아까 제가 전체적인 시대 흐름을 통해서 어차피 내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인식이 됐잖아요. 예? 애터미가 다가 아니고 애터미 아니고 다른 거 하려면 다른 거 찾아도 돼. 근데 다른 거는 막상 쉽지 않지가 않다. 아까 제가 자영업도 힘들고 다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피해가 있다 없다. 피해가 없죠. 애터미는 뭐 투자한 게 없는데 무슨 피해가 있어요? 예? 없죠. 자,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 해요. 가입비, 진입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업은 쉽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맨날 쓰는 생필품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장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사업해본 거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뭐만 얘기해 보면 되냐? 요거만 하면 돼요. 써봐, 먹어봐, 발라봐. 대신에 내가 써보고 먹어본 거 가지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평범한 성남 성공할 수 있던 거는 회사가 성공
즉 써봐 먹어봐 이런 모든 내가 애터미 활동하는 데 있어서 모든 도움을 주는 것을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시스템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세미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굿모닝 애터미 오랄라는 거 같이 부엌과 세미나 또 원데이 세미나.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데 다니시면 돼. 다닐 수는 있겠어요? 아 그게 사업이에요. 그걸 만들라는 게 아니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와바만 하면 돼. 와바 놓고 요건 뭐냐? 앉혀 놓으라고요.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여러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쉬워요? 어려워요? 아 이것도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 한 달에 얼마 벌 건데? 3억. 3억 벌 건데.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엔 구경 가죠. 구경 가는데 나중에 이걸 내 사업으로 보면은 여기 가는 게 1이에요. 1. 그래서 쭉 세미나 이렇게 오셨고요. 결론을 많은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교토상굴이라는 거야.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니까 뭔가를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은 애터미가 여러분의 그 하나의 변화되는 거 준비라는 거죠. 교토상굴이라 그랬는데 또 하나의 굴로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해서 갖고 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